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8일 월요일이지만 성모 영보 축일 대축일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영보라는 말을 썼는데요. 주님 탄생 예고 축일이죠. 예고 대축일이죠. 보통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은 3월 25일인데 3월 25일이 성주간이 끼면은 부활 2주 월요일로 옮겨서 우리가 대축일을 지내죠. 이것이 이제 로마 미사 경본 지침에 나옵니다. 오늘 복음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이고요. 또 우리 태양분당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복음을 공부하니까 이 부분은 정말 자세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태양분당에서는 매달 3월, 4월, 5월, 6월 그리고 또 2학기 때도 9월, 10월, 11월 이렇게 6번 성모신심 특강을 하는데 그 안에 또 유튜브로 올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함께 계시니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에서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창조 이후에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잖아요.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하셨고 결정적으로 오늘 성모 주님 잉태 탄생 예고 대축일에 마리아와 함께 하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 믿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느님이 함께 하심은 모세만도 아니고요. 그렇죠? 시나이산에서 시나이산과 예루살렘과 그리고 마리아의 그 몸과 그리고 믿는 우리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 성모 영보 대축일, 즉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결정적인 축복의 날이라고 볼수 있겠죠. 또 성모성 기도문에도요. 대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표현 은총이 가득하다는 거. 이것은 일방적으로 다가와 드러낸 선물이 아닙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 말을 걸어 이루어진 대화예요. 그리고 그 결과인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교부들은 마리아 인생의 최고점을 성모 영보, 즉 주님 탄생 예고하는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고, 신앙인에게 있어서 마리아의 멘토 역시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 금구 성인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동정녀께서 동의하는 순간, 오늘 복음에 나오는 거죠. 동정녀께서 동의하는 순간, 성령께서 마리아를 정화하면서 그녀 위에 내린다 하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없이 잉태가 일어났다는 것은 신비이고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을 하느님 영광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축복은 풍요로 드러나고 이것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이 세상은 진화론적인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지배적이에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수차례 이 가설들을 가지고 서로 싸워왔지만 또 빅뱅이론이냐, 또 창조론이냐 하는 것도 여러 설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바로 교황님께 베네딕토 교황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카톨릭의 이 창조론이라든가 또 진화론이라든가 또 빅뱅이론이 거부될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의 창조 안에서 계속해서 지속적 창조가 바로 진화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창조의 관점과 진화론 관점이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경우에 진화론적 이런 개념이 지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체의 진화론적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뭐 그 부분도 많이 있죠. 당연히. 따라서 인간을 창조한 것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 문화의 진보와 정도에 따라서 신을 창조한 것이다까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거부하고 또 우리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이 주님 탄생 예고, 즉 마리아에게 예, 접근했다고 하는 하느님의 이 차원들, 하느님이 외부적 개입인가요? 그렇죠?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외부의 개입이에요? 하느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따라서 구원의 역사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진화론적 개념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차원은 이런 겁니다. 하느님의 역사라고 하는 이 구약성서, 신약성서 통틀어서 오늘날의 역사 안에서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이스라엘 왕들을 도우셨던 성령의 능력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이산과 예루살렘과 이제는 시나이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바로 마리아 위에서 주님 탄생 예고가 내려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구약의 모든 예언자 영감 주고 이스라엘 왕을 도왔고 또 판관들에게 통해서 사람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움직여왔던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이제는 나자렛의 처녀에게 임하고 바로 그 마리아가 사람의 아들이고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즉 예수를 잉태하신 그리스도의 출현이 바로 절정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 존재라는 것이죠. 신만이 아니고 인간만이 신인 존재인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부르심, 즉 아브라함의 소명으로부터 역사는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는 것이죠. 이게 구세사예요. 구원의 역사.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니면 오늘날 우리에까지 선택된 모든 사람들은요.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모든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선택된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점에서 두 개의 진리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 내려오셨다는 것, 그 순간, 그때. 그리고 인간으로, 내려오시니까 인간이 되셨잖아요, 이제. 인간으로서 우리 인류에게 다가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또다시 하느님 나라로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오신다고 말하면 우리 본성, 인간의 본성에 이질적 개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아버지가 남이냔 말이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느님이 인간 본성에서 나오시기 때문에 어떤 걸까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인해서 하느님이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육화의 신비. 이것이 바로 잉태되는 순간, 잉태 고지를 받아 잉태되는 순간이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실제로는 하느님이 인간 본성에서도 나오시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우리 안에서 서로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산다는 것은요, 진화한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발전하잖아요. 성장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죠.
창조든 진화든 빅뱅이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에너지로 홀리 에너지로 움직여졌다는 사실들. 성령의 힘과 함께 우리 인간 존재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 당신 예후 대축일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성모영보 영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 탄생 예고 축일에 영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성모 영바로 했죠. 성모님께서 예수님이 잉태했다는 소식을 천사에게서 들었다는 뜻인데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 탄생 예고에 얼마나 기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통해서 오셨다고 하는 신인 그리스도 하느님이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지한다는 것이 대축일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가 또 임마누엘이에요. 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이제는 시나이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마리아 위에서처럼 우리 모든 믿는 이들에게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이 잉태되시고 또 탄생하신다는 말씀의 탄생을 우리 각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성교 부탁드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